안 바꿔. 그 정도로 화장품 안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강매하시라고. 강매를 하시든 빌려주든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써보도록 체험을 시키셔야 돼요. 체험을. 예. 재구매는 자연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가서 또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써본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국가가 반대하는 사업인지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인지를 보셔야 돼요. 한국에는 걸핏하면 뉴스에 불법 다단계 방판 유통 많이 나옵니다. 불법이 너무 많이 나와. 일본에도 많아요? 혹시 우리 회사도 어떤 불법을 취해서 경영을 하거나 그런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닌지를 알아보셔야 돼. 우리 회사가 국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요? 원자력 연구원. 원자력 연구원은 어디 기관이에요? 국책기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 세금을 보조받아다 연구하는 것이 원자력 연구원. 연구원에서 정부에서 낸 세금을 갖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제품을 갖고 저희가 취급을 하니 국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여섯 번째, 100% 고객 만족 제도. 예, 이거 액세서리를 붙여놓은 말 아닙니다. 처음에 애터미가 설립이 될 때 저희 회장님이 저희 회사 사운을 먼저 정하셨습니다. 아까 시작하실 때 사운 외치셨죠? 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은 양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보이는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양심을 보고 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처음에 100% 고객 만족 제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품이 품질이 받쳐주지 않아서 100% 환불 교환이 된다고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망해.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밤새 고민하셨대요. 밤새 고민. 우리나라에 이마트가 처음, 이마트 대형마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생깁니다. 신문 광고를 통해서 우리 마트에서 물건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교환 다 됩니다. 그러고 신문 광고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 말이 나간 지 3일 만에 걷어들였어. 왜 그랬을까? 3일 동안 수없이 많은 제품이 반품 교환이 되니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마트는 바로 망해. 저희 회사 작년 5월 달이, 작년 10월 달에 5년이 회사 설립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고 있습니다. 반품률은 얼마? 0.02%. 천 개 중에 두서너 개 정도 반품이 들어오더라. 그것도 제품이 안 좋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건 구매했다가 잘못 구매해가지고 반품했다 다시 교환하는 사람들. 거의 반품률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100%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마음에 들을 때까지 교환을 해주는데 천 개 중에 두서너 개 정도 반품이 들어오더라 했으니 반품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보니까 한 70%는 월 소득을 200만 원 정도는 누구든지 다 벌어갈 수 있어. 근데 100%가 아니고 70%일까? 30%는 게으른 사람들. 애터미에서는 게으름만 피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나라 대통령도 구제를 못하고 썬바이오텍을 설립을 하신 한국의 일대 소장이셨던 장인순 박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밥도 굶겨라. 굶기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애터미, 게으름만 피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성공 못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애터미에서 비결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가지 정보를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보를 오늘 정확하게 아시고 가셔야 돼. 애터미 하시든 안 하시든 어떤 정보?
유통, 그러면은 유통하는 회사마다 다 뭐가 있느냐? 진입비가 있습니다. 있죠? 유지비가 있습니다. 월간 유지비. 이거 둘 중에 다 두 개 다 있고 어떤 회사는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있어. 유통을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정보화 시대이니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다 알아보셔야 돼. 알아보시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다 하면 가신다 안 가신다? 책을 보시라고 하는 것은 책 속에는 분명히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소비자 동아리 역할을 해서 소비자 동아리. 근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진입비 유지비를 받아가면서 누구를 찾았느냐? 이걸 받아가면서 사업자를 만들었어. 사업자. 사업자. 예, 한국에도 유통하는 회사 차려집니다. 제품 취급해. 제품. 어떤 제품? 돌덩어리. 이게 100만 원이래. 이거 하나만 사면 괜찮아. 진입비 500만 원 내라. 그럼 100만 원짜리 몇 개 사야 돼요? 다섯 개. 이거 진입비 내는 거야. 누군가 500만 원 쓸 사람 하나 제가 또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또 500만 원 쓸 사람 하나 또 데리고 와. 내 아는 사람은 다 데려다 놓고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저 밑에다 또 놓. 얼마? 500만 원. 남편 이름 걸로 하나 또 놓고 자식 이름 걸로 또 놓고. 이래서 모두가 다 사업자를 찾았기 때문에 성공하기커녕은 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근데 이 쓰잘데기 없는 돌덩어리가 무슨 제품이었어요? 한국에서 일본서도 그렇고 쓰잘데기 없는 자석요. 한국에 부동산 다단계도 있어요. 고기 다단계도 있어요. 주스 다단계도 있어요. 팩 다단계도 있어요. 자두 다단계도 있어요. 다이어트 한대요. 자두 가지고. 예, 음식물 말리는 기계 있죠. 건조기. 그거 갖고도 다단계를 하고 있어. 책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갖고 하라 그랬지. 그렇게 한 가지 제품을 갖고 사업자를 찾아서 하니 책에서 얘기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정말 평범한 서민이 귀족이 될 것인데 그 도구를 갖고 뭘 했느냐? 우리가 칼을 갖고 요리를 하는 데 쓰면 기가 막힌 도구가 되죠. 이 칼을 갖고 사람을 죽였어. 이 도구가 뭐가 돼요? 흉기가 돼버린 거야. 흉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갖고 일본이나 한국은 칼을 갖고 막 휘둘러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다단계 다짜 네트워크 네짝만 하면 다 경기하는 거야. 그냥. 저희 애터미 회사는 5년이 되면서 매해 1월달만 되면 걸기대회 합니다. 다단계 회사가. 무슨 걸기대회? 배팅 추방결의 대회. 배팅하지 말자고. 어차피 써야 되는 치약, 칫솔을 누구한테만 팔아라? 나한테만 팔아라. 그거 많이 사서 쳐 싸놓고 스폰서 빌려주고 파트너 빌려주고 나중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쌈박질하지 말고 나한테만 팔아라. 배팅하지 말자고. 카드나 현금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막 덥석덥석 빌려줘. 그거 갚지 못하는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이나 둘 다 제명이야. 제명. 이제 일본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원칙 중심에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일본 시장에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 라인 변경. 차명 등록. 차명 등록까지 해서 사람을 죽여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스폰서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니네 남편으로 나한테 등록을 하면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내가 너 성공할 때까지 다 도와줄게. 유인 행위를 해서 차명으로 내 밑으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예, 유인 한 사람이나 온 사람이나 둘 다 제명이야. 제명. 이제 일본은 시작인지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원칙 중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 애터미는 다른 회사보다 좀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애터미하고 유통회사 치고는 애터미하고 비교할 회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반 다단계 회사에다 저희 애터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로 윤리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타 회사에 비교해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누구한테만 팔으라고요?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나한테만 팔아, 나한테만. 내 마트 하나 개설하면 되는 거야. 회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는 회사로 진입비, 유지비 받지 않고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만 투자하시면 돼. 사람은 머리 안 감는 사람 있어요? 세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안 닦는 사람 있어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바꿔 쓰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야. 그게 자본금. 자본금. 그래서 우리 일은 이 자본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있으신 분들 그냥 돈 갖고 사시면 돼. 경험. 애터미에 지금 예, 제가 아까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 그랬죠. 1%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24명이나 있습니다. 24명. 그분들이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성공자가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한 9개월을. 24명이나 되는 성공자가 있으니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으로 하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은. 이미 시작한 선배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는 경험 하지 마세요. 경험. 예, 성공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애터미에 지금. 운. 여기 있는 30% 이 게으른 사람들. 운 따지는 사람들이야. 애터미 만났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운 따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 절대 애터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발로 뛰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발로 뛰는 일밖에. 일반적인 사업하고 애터미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진입비나 유지비 둘 중에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정보 중에 내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4년여 동안 이거 떠들거든요. 그래도 가 다른 회사에 돈 댄다니까. 그리고 한 1년 만에 와. 5천만 원 까먹었느니 1억 까먹었느니 그러고 다시 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간다 안 간다? 전화 회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의 유통시장을 정화해서 선도해 나가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한 개밖에 없는 회사. 이미 많은 성공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분명히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 건가를 알아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하고 애터미 사업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라고 하던 저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 그럴싸해요? 잘 오신 것 같아요? 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그래도 아직 보니까 제가 눈꺼풀이 내려앉으신 분은 아직 안 계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 이후이기 때문에 예, 눈꺼풀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직 안 내려가는 거 보니까 제가 강의 잘하고 있죠? 예, 명강사는 누가 만든다? 명청중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예, 강의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들어보니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가 3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또 옆 사람하고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오셨다고.